네, 한국의 종교문화 분야를 맡은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종교는 전 세계 그 종교 애틀라스에서 볼 때 굉장히 그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가장 특이한 특징은 동서양의 종교가 같은 땅에 비슷한 세로 각축을 하고 있다는 걸 들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인가 하니 동양 종교인 유교, 불교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를 보면 그 어떤 지역이든 한 종교가 우세를 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다른 종교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또 비슷한 세로 각축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.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특이한 나라입니다. 그런가 하면 그 밑에는 샤머니즘, 무속이라는 게 있죠. 이게 우리나라처럼 샤머니즘이 활발한 나라가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세요. 가장 밑에는 고대 종교가 무속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 층에는 유교예요. 근데 그 다음에 불교와 기독교가 각기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데 또 재미난 거는 저이 북한에 있는 그 종교적 이데올로기. 거기는 이제 북한은 거의 종교 국가입니다. 가장 그 재미난 게 북한은 가장 반종교 국가인데 가장 종교적인 국가가 되어버렸어요. 김일성 그 우상숭배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내지 종교가 우리 작은 한반도에 다 들어와 있는 게 됩니다. 이걸 같이 공부해 보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갈지 이걸 아마 주제 삼아서 연구를 해보면 또 조사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한번 많이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